안녕하세요. 메이키스케일입니다. 알파 모델에서 받은 두 번째 제품입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알파 모델의 애스턴 마틴 밴크시 자가토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는 총 4장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GT3 RS보다 부품수가 적습니다. 바디는 역시 잘 나와주었습니다. 클리어 파츠는 황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복구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글라스와 에칭입니다. 먼저 바디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레진 제품 생산 특성상 패널 라인이 깊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잡아줍니다. 저는 0.15mm 패널 라이너와 모델링 스크리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형제 제거를 위해 IPA에 담가 주었습니다. 레진 프라이머를 칠해줍니다. 일반적인 서페이스와는 다릅니다. 레진에는 레진 전용 제품 사용을 추천합니다. 스펀지 사포로 가볍게 샌딩해 줍니다. 카본 데칼 건조 후 방광 클리어로 안착시키고 우레탄을 뿌려줍니다. 샌딩 후 광택을 내줍니다.
실내는 마스킹 후 방광 검정을 칠해주었습니다. 광택이 잘 나왔습니다. 실내도 레진 프라임으로 시작합니다. 실내 색상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결국 검정과 빨강, 투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파팅 라인 제거 후 가볍게 샌딩합니다. 센터페시아는 타미야 카본 데카를 재단하여 붙였습니다. 데칼 건조 후 반광 클리어를 칠해줍니다. 실내 조립입니다. 부품수가 적어 금방 조립 가능합니다.
리어 범퍼와 프론트 립은 카본 데카를 붙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파츠들도 우레탄 클리어를 뿌렸습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합니다. 레진은 록타이트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소분하여 5핀같이 얇은 물건으로 붓처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염색약 산화제를 이용하여 황변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왼쪽은 산화제를 바르고 랩핑 후 햇볕에 30분 정도 건조했고 오른쪽은 제가 제품을 받았을 때 그대로입니다. 처음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주어 좋습니다. 그 뒤 한 차례 더 건조시켜 작업해주었습니다. 새 제품 대비 95%는 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트 클리어 파츠는 라이트와 먼저 붙이고 그 뒤 라이트 파츠를 바디에 붙이는 순으로 작업하셔야 합니다. 영상에는 이렇게 붙이지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로써 두 제품 모두 제작을 마쳤습니다. 제품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씩 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